ですね、個人的には、自分はエメラルドフィンっていうこういうメダカをもうすごく好きなんですね。メダカ아닌줄알았어요。色색깔이어떻게나와요メダカ에서보시면은얘는측면에서봤을때어、네、와전체적인모습이너무멋있어요이렇게어꼬리끝까지반짝거려요책들도햇빛아래서보는거와조명아래서보는거그래서이번에저희가책을직접만들게됐거든요메다카전문책으로는아마국내에서처음으로이게43만원짜리예요네예모든부분이다자동으로되어있습니다박수치면문이열리게되어있거든요박수가치면열려요네오오너무신기해요네저희는완전자동화시스템으로다되어있습니다아정말너무신기합니다예 물보안녕하세요슬기로운물살 TV 의물보입니다지금저는여기경상도양산의한시골마을에왔는데요메다카를키우고있다고해서왔어요근데그냥키우는게아니라정말로멋지게양식이라고해야되나이런규모있게하시는분이있다고해서이시골까지왔는데요한번들어가보겠습니다여기가맞는것같습니다보니까 SNR 이렇게해서주위에써있어요본시설은 SNR 에서운영하는시설입니다야외에서키우고계신건데요것도이따가한번같이보도록할게요그러면요이제내부부터한번살펴볼건데요이게굉장히신기한게자동시스템이라고해요정말완전자동시스템인데사장님이게자동시스템맞나요네저희는예모든부분이다자동으로되어있습니다어떻게굉장히많이죠한번보시겠어요이게박수치면문이열리게되어있거든요박수가치면열려요네오오너무신기해요네저희는완전자동화시스템으로다되어있습니다아정말너무신기합니다예 아완전자동이네요예그러면은자동으로네문은열렸고어느쪽부터보면좋을까요일단여기예안에내부한번보시면아내부자그러면우리이제실내사육공간은직접사육하시는이제사육자님께서설명을하나씩좀해주실건데여기몇종정도있어요되게많은데통이지금저희네안에는한20종20종있어요그야외네그공간에는네좀더많은종류아근데이거생물도생물인데네궁금한게이게지금선이다연결이돼있더라고요이거네네네이거뭐하는선이에요요거는이제에어네저희가이제브로아로네작업을해놨는데네보시면브로아로이렇게작업을해놨는데네이게아무래도실내에있다보니까네안에있는먼지라든가혹은네이제손님들이구경하실때유막네같은게껴있으면은네지자체를보기가어려울수있어서아약간의메다카하면은네그래도떠오르는개체네중에하나가여기네있는홍배액이라는종류네홍배액하나생각을하는데네그들같은경우는보시면은네이제저희가흔히생각하는잉어네그러니까적색이랑이제백색이네가지고그들어간이제잉어같은네채색을가진개체들인데네관상을할때네미니비단잉어같은느낌을낼수가있어서네그것때문에저는메다카아닌줄알았어요이런색깔이어떻게나와요메다카에서원래는이런종류가그렇게많은종류는아니었어요네색깔자체가이렇게진하게나오는개체없었는데예이번에이제양30이라고네그렇게해가지고 이제개체자체가 네, 네조금더기본양기비에서네색부분에서조금더붉게조금더이제화려한색을가질수있도록네계속해서개량하고나오면서이제수입이된개체고참고로일본분이시기때문에이것도일본어로도해주실겁니다아예 지금과 네여기있는에메랄드핀에메랄드핀네이게일본에서는작년쯤에아주큰히트를찍던종입니다상당히고가로인식이많이되어있어서아주국내같은경우에는지금에메랄드핀같은경우는 SNR 이처음으로보이는것같다가한상태인데살랑살랑이렇게흔들면은꼬리쪽에서이렇게빛이이렇게살짝이보이는듯한네은은하게보이는네이런느낌이죠이런부분과등쪽핀에있는네라메가상당히미력적이나매력적인그런개체라고볼수있습니다
오, 또 일본 분이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일본어로도 한번 설명해 주실게요. 個人的には、自分エメラルドフィンっていうこういうメダカをもうすごく好きなんですね。많은분들이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켄신이라는 종류인데 이름이 켄신이에요? 네. 사람 이름 같네요. 네. 여기 이제 일본 부사 이름을 보시면 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인 개체들인데 흔히 뭐 쿠피 라던가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스왈로우지느러미핀이이제하나삐죽삐죽튀어나오듯이길어지는네개인적으로제취향은이거봤을때너무이쁜것같아요이모르포개초는기본적으로 네, 네미유키이형들의푸른빛을띠고있어요띠고있는데다른거하고큰차이점이난다는건꼬리부분이예부채형모양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거기에새로운형질인힐에광이들어가면서예끝부분에서빛이발현되는듯한이런느낌같다가아이게아름다움이카메라에다안담기는데꼬리지느러미가상당히매력적이죠예예그리고이광이반짝반짝거리는게뭐뿌려놓은것같아요반짝이같은거오너무화려한데요이게지금네메다카아닌것같아요근데제가봤을때일반인들이봤을때는그냥일반적으로딱제가초보니까말씀드리면아까봤던양30도있었고여기도지금색깔이좀비슷해요구분이되세요일반인들은구분잘못할것같은데얘네들같은경우는네또그종류별로조금씩차이가있는데네같은네채색을가진개체기는해요네얘네들은라메라그래가지고예방금전에도이제말씀을드렸는데이제상면에서봤을때지느러미가네이제아상면을봤을때비늘이이제반짝거리는걸이제라메라고라메고기에이제들어가있어서이제개체를보시면은일반분들도와서구경하시면은네아이런부분에서다르구나라는걸아마느끼실수있어요제가좋아하는네분인데아사장님좋아하시는분중네눈으로보는것보다네네눈으로보는게더예쁜데맞아요카메라에다못담네가지느러미쪽에보면은그리고머리위쪽하고네노란빛이이렇게들어가있죠네네약간물리같기도하고색깔이이번에는야외사육장볼거예요여기너무기대돼요제가실내도너무재밌었지만야외가더기대가되거든요여기보도록할게요이쪽에도메다카종이좀다양하게있어요여기도네여기같은경우는네30종40종정도가까이지금개체들실내보다훨씬많네요네야외에는이제아무래도많은종류가있는데검은색이산란중인거예요산란중흰색은요흰색은이제얘네들이낳은알이나치어들아그렇게구분해놓으신거구나키워올리고있는중이고와전체적인모습이너무멋있어요이렇게쭉총들다이렇게란에돼가지고저같은경우는네아까실내에서설명드렸는데이런식으로네자연광을받으면서이제아이렇게해가들어오네요네네네그렇기때문에아무래도네이게야외에서는네최고의장점이라고생각을하고네보시면이제뭐사육장이나안을보시면대부분이끼가껴있어요그러네요자연광을맞으면서생기는거기는한데네그실내랑은아예다른이제사육환경을가지고있어서오이제관리방법에서도조금은차이가있을수도있고야외같은경우는네이제그아무래도실내보다는네이제환수적인부분에서저희네같은경우는조금덜주기가좀더길게해서진행을하고있고개체들도햇빛아래에서보는거와조명아래에서보는거네아무것도없이보는거에이제발색차이가확실히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도이제구경하시긴좀더야외에서보시는게이쁘기는더이뻐요햇빛을받아서보시는게그런것같아요네그렇기때문에이제하시면근데왜야외가환수주기가더길어요야외같은경우는이제개체들이이제햇빛이일단있다보니까햇빛이이제주는이제자외선이주는살균효과가또있거든요그런것도있고이제전반적으로이제여기에뭐네개체수같은경우도그렇고이제그야외같은경우는사료급여를네아실내보다는아마그자연적으로생기는유기물이라던가벌레같은거그런먹으면서자라고그게이제장기간지속되면서네그여가사이클이이제생겨버리니까확실히아무래도물자체가실내보다는안정적이라서아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아까보니까여기물벼룩이거지금물벼룩사육하시는거예요네네맞습니다아여기서계속무한리필되는생목이네요네네네여기서퍼서햇빛을받으면은네청수가생기고청수를이제물벼룩한테줘물벼룩이이제번식을하고물벼룩을다시메다카한테급여하는식으로저희는그렇게해서이제계속해서물벼룩급여를하면서사육을하고있습니다아이렇게또야외에서이렇게아잘보면은진짜다물벼룩들이있어요물벼룩들이있어잘보면톡톡톡톡떠다니는애들여기서도계속번식하고있는거네요네네네
아, 지금 천연 먹이네요. 오, 치어들 보인다. 이따가 아까라도 먹는 듯해도. 네. 야외 예. 시설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육동이 지금 색깔이 두 가지잖아요. 검은색, 검은색과 흰색. 네.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장단점이 있어요? 예. 오. 특히 야외 같은 경우에는 예. 햇빛이 이렇게 들면서 네. 다른 개체하고 다르게 예. 이 메다카라라는 종 자체는 예. 아마도 이 청수라고 지금도 쭉 보셨겠지만은 네. 청수에서 키우는 개체죠. 네.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 아무래도 이런 흰색 사육동 같은 경우에는 네. 빛을 갖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예. 청수를 갖다가 만들기에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아, 흰색이 청수가 더 잘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예. 검은 통보다 예. 하얀색 통에 청수가 더 잘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몰랐네요. 아, 네. 빛을 흡수해가지고. 단점이라면은, 예. 베지 반응이라 해서, 예. 보호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색깔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발색이 또. 네. 그래서 색깔을 갖고 있는 예. 이러한 개체들은, 예. 사실 흰색에서 키우면 조금 부담이 있지만, 아. 아까 보셨지만, 청수 같은 경우에는, 치어에서도 성장 과정에서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속으로 키워 올릴 수 있는 아주 빠른, 그런 시스템을. 아. 그럼 발색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야외에서는 흰색이 좀 더 좋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청수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청수 다 좋다는 건 아닌데 그런 장점이 있다고 있고. 오. 아니요. 오. 오, 너무 이뻐요. 반짝거리네요. 꼬리 쪽도 그렇고. 얘들은 혜성 일주광이라는 개체거든요. 혜성 일주광이요? 네네네. 오. 어, 꼬리 끝까지 반짝거려요. 예쁘죠. 햇볕에서 한번 볼게요. 예쁘다, 색깔이. 플래티넘 같은 느낌이네요. 우와. 오, 너무 햇빛이 더 예쁜데요, 이거는? 네. 여기 예. 위에 보면 이렇게 날벌레 같은 게 엄청 많이 떠있죠. 예, 벌레들이 있네요. 근데 이게 생물이 없는 데만 이렇게 벌레가 많거든요. 아. 왜냐면 이제 일반 생물이 있으면 이 벌레들도 다 잡아먹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야외 사육을 하게 되면 예. 자연적으로 이제 영양 공급이 되는 먹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다카 자체가 아가미로 호흡을 하면서 수중에 있는 미생물이나 작은 플랑크톤이나 이런 걸 흡수하면서 영양분 흡수하기 때문에 예. 야외에서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실내보다는 사료 급여라든지 예. 예. 그런 부분이 적게 들어가면서 물의 오염이나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조금 장점이 됩니다. 아, 자연 생목이.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사육 공간은 베란다입니다. 예. 베란다. 네. 완전히 저희 같은 이런 야외는 사실 뭐 태풍이라든지 예.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예. 뭐 고양이, 예. 뭐 잠자리 예. 뭐 여러 가지 좀 위험 요소들이 있긴 있는데 예.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엄청 추워져서 물이 다 얼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실내 베란다가 메다카 사육에는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근데 요새는 베란다 다 확장을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메다카가 유행이 되면 이제 아파트도 이제 확장하는 집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아, 메다카를 위해서 확장을 안 하는. 그렇죠. 아...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진짜. 아, 좋습니다. 아, 요게 또, 뭐라고 해야지? 스티커라고 하나요? 우리 또 직원분이랑. 근데 실제로도, 진짜 요렇게, 외모가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안경이나 수염이나 이런 게. 이 사이즈가 예. 지름 1m짜리 스티커입니다. 아, 지름 1m짜리. 네. 특별히 주문 제작하신 거네. 뭐, 직원분들 쓰시는 화장실인데, 또 화장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게 공간이 야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야외 화장실 네, 여기 온수기하고 온수기 네, 그 다음에 샤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샤워까지? 네, 왜냐면 이렇게 외부에서 예. 막 보다 보면은 진짜 땀에 젖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예. 뭐 맥주도 사가지고 와서 드시고 막 놀다가 가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경우에는 놀다 보면 이렇게 좀 찝찝하고 그렇죠. 땀에 젖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냥 씻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 이제 혹시나 오시는 분들이 네. 뭐 샤워를 하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네. 수건하고 예. 뭐 본인 씻을 것만 가져오시면 예. 여기 얼마든지 샤워가 가능합니다. 아, 복지가 좋은데요? 네. 직원은 사용 아직까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 직원은 못하고 네. 직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원래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깔끔하게 직접 인테리어 하신 거죠, 이것도? 네. 어, 이렇게? 왜냐면 저희가 그 예. 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직접. 사실 지금 예. 이 공간을 만들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예.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메다카를 브리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네. 여기서 뭔가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아. 모여서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라든지 예. 뭐 친한 사람들끼리 여기 와서 이제 뭐 맥주 예. 한잔 할 수도 있고 메다카 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보면 여기 이제 아쿠아라이프에서 예. 아주 내용이 이제 조금씩 예.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 예. 이런 메다카 백화라든지 예. 이런 책들이 나와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부 일본어로 돼 있어서 예. 우리가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책을 직접 만들게 됐거든요. 아... 그 올해 4월 달에 나온 건데 예. 그 100년 메다카라고 해서 이게 메다카를 한 지 100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10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약간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사육이라든지 뭐 번식 그리고 유전 그리고 예. 형질에 대한 어떤 설명들 잘 나와 있고 다 일본어로 네 근데 이제 요걸 지금 번역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 예. 이제 작부님이 예. 원래 일본에 살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예. 지금 한국에 좀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1차적으로 번역을 해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지금 한글로 돼 있는, 이제 번역이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 인쇄가 들어갈 예정이고 아. 일단 번역하는 데는 전부 다 예.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메다카 전문 책으로는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책이다. 국내 최초로 나오는 메다카 전문 책. 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비주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43만 원짜리예요. 네. 아 비주얼은 정말 좋네요. 네. 아 저희가 이제 관상어 박람회에 예. 저희도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다양한 메다카를 예. 뭐 저희는 사실 판매 목적보다는 예. 사람들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메다카를 데리고 갈 겁니다. 메다카를 알리기 위해서. 네. 아.